손혜원입니다. 여명수 중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섯 가지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첫째, 2016년 4월 8일에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으로 가셨죠. 근데 네. 왜 차은택 단장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그가 명예단장으로 빠지고 여명숙 증인께서 단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첫째가 억울하게 차 단장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고, 두 번째가 차 단장이 워낙 본업이 많은데 그게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돈 안 받고 혹사시킨 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. 오로지 차 단장을 위해서, 차은택 단장을 위해서 들러리로다가 여명숙 단장을 갖다 놓은 거네요. 그리고 1년 한 달 만에 또 쫓겨나시고요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실 때는 차 단장하고 여명숙 단장과는 업무상 어떤 관계였습니까? 업무상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.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명예단장이라는 그 프레임이 너무 컸고,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, 그래서 저는 뭐 하나요? 했더니 저는 6개월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곳간을 열어보니까 97억이 남았고, 그걸 쓰면 됩니까?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궁 프로젝트 30과 공모전 67억 거기에다 다 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. 제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도장만 찍으러 가신 거네요, 그러면. 나중에 문제 그렇습니다. 생기면 책임만 지는 거고.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세 번째. 그러면 장관한테 왜 차은택과 일정한 선을 긋고,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. 들어가 보니까 일정한 선을 긋고 문화부 감사라도 지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충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? 직무유기 아닙니까?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, 뭐라고 그러셨습니까? 그랬더니 두 가지의 답변을 하셨는데, 이 영수증이나 이런 그 서류 미비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, 또 그다음에 이 만약에 차 단장이나 이런 그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일단 그 뉴스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선을 좀 거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다른 공무원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말씀 올렸더니 그냥 저기 인용구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은택이와 명천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수십 년 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나갔군요.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시고 장관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다른 행동은 안 했습니까? 이걸 그냥 보시고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았는데. 많은 곳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랬는데 어디 말씀을 하셨습니까? 어필을 하셨습니까? 사실 그 내부 직원들한테는 뭐 거의 많이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그 문화부 상급 그 공직자들은 거의 다 알았고, 뭐 미래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문서 보고를 하거나 한 것은 이제 국정원 소통관, 문화소통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 원칙 행정을 하다가 좌천되신 분은 그 국정원 소통관님이시고, 그 다음에 사실 가장 그 일을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신 유일한 문화부 공무원분이 계신데 그분 지난번 사직하신 1급 실장님이십니다. 누구죠? 이름이? 윤태용 실장님이십니다. 윤태용 실장님께서 그러면 그 여단장님을 도와주시려고 많이 했었습니다. 도와주셨습니다. 실제로. 네. 영수증을 죄송합니다. 영수증을 네네. 받게 된 것은 기재부 출신이시죠? 지난번에 네, 유일하게 나왔었습니다. 예, 윤 실장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.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러면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그분도 또 그만두시게 됐습니까? 저기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발령받으셔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? 드려도 괜찮습니다. 건가요? 하셔도. 네. 그분에겐 제가 그분은 예, 국정원은 안 됩니까? 예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일을 도와주시려다 아프리카로 쫓겨가신 거군요. 그건 제가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.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.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이제 그러면 해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그 해체가 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, 하나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거고,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인멸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고강도 회계감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심쩍은 걸 떨고 다시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답변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.
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 그런 거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이제 그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그냥 알아서 재갈 그냥 뱉어도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주 용기 있게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기 그 고영태 증인께 말씀드립니다. 네.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 청문회를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게 만들어주셔서 아주 그 감사드리고요. 제가 아까 특검 요청한 박재희라는 사람 알고 네. 계시죠? 네. 어떤 사람인가요? 독일의 그 최순실 씨의 그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독일 가서 그분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? 아까 누굴 소개한다고 했던 게 독일 가셨다 그랬죠? 8월 달에. 아닙니다. 그 전에부터 그 양반은 그 최순실 씨를 보필하고 있었습니까? 네네. 그럼 6월 달에도 가셨던데요? 네. 6월 달에 어떤 일 때문에 가셨습니까? 독일에? 6월 달에는 그때 커피인가 뭐 커피 회사를 한번 그 방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커피 때문에 한번 갔었어요. 더블루케이 이사 등기 뭐 도장 찍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? 네, 아니 도장도 찍었고 바로 금방 도장 찍으면 바로 바꿔주겠다 해서 바로 바뀌었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그때 독일에 가서 8월 달에 소개한 것이 그 박재희 씨는 아니라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박재희 씨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? 정유라 씨를 보호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호는 아니고요. 그냥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심부름 하는 거를 많이 심부름? 네. 문형수라는 분 아세요? 그 모르겠어요. 문부장이라는 문부장 분은, 그 네. 사람입니다. 네.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? 정확한 역할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문부장님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. 말만 들었습니다. 보지 못하시고. 네네. 네. 잘 알겠습니다. 그 이따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예.